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최근에 그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조치를 보면은, 야, 이거 정신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 취업난이 이렇게 심해지니까 청년들한테 청년 구직 수당을 아마 지금 지불하는 모양입니다. 추첨자 순서로서.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5만 명이 지원해서 1만 명 정도가 행운의 당첨자가 된 모양인데요. 한 달에 50만 원. 명분은 청년 구직 수당입니다. 취업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냥 공짜로 주는 취업 수당인데, 그 6개월이면 한 300만 원 정도를 아마 지불하는 모양입니다. 한국경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목을 일자리 대신에 현금 살포, 청년 5만 명줄 세운 정부, 현금 살포 정부가 돼버렸네요. 요즘에 참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그래도 지켜야 될 어떤 상식, 원칙, 기준, 이런 것이 거의 파괴돼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아마 그 예산으로서 한 2천억 정도로 아마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모양입니다. 고용 담당 공무원들만 살맛이 아마 나는 그런 세상인데요. 지난달에는 청년 체감 실업률이 25.1%로 아마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업수당을 주면 뭐 하냐 이야기예요.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데. 이렇게 최저임금을 그냥 급격하게 상식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게 이렇게 올려놓고, 그럼 일자리 자체의 공급이 줄어드는데, 공급이 줄어드는 걸 가지고 뭐 예를 들면, 구직 페어라든지 뭐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것은 참 내가 볼 때는 딱하기도 하고, 무식한 짓이기도 하고, 정신 나간 짓이 난 거죠. 뭐 관계 당국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해를 하는 바가 조금은 있죠. 그러나 이렇게 현금을 그냥 살포하고 사람들에게 의타심을 조장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통계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100원을 쓰면은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에 기여하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정부의 재정 지출에 따른 약발이 0.3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100원 쓰면은 30원 정도는 국민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나머지 70원 정도는 그냥 수채통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죠. 옛날에는 재정 효과가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2012년도에 국회 예산처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0.27에서 0.42 정도 되니까 반올림하면 0.3, 0.4 정도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적으로 또 조사한 걸 보면은 한0.6 정도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가면서 급속하게 재정 지출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왜 떨어지냐? 지금 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에게 돈을 집어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장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닦아 쓰는 거죠. 그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보면은 정부가 예산을 쓰면 쓸수록 점점 더 먹고 예산은 낭비되고 채무는 국가 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현금 살포 정부, 닦아 쓰는 정부, 뭐 이렇게 표현해도 과장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무상급식이 실시될 때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아주 광범위하게 한국 사회에 무상이란 단어가 보통명사가 되고, 그야말로 현대사에서 보기 드물 정도의 민중주의와 포퓰리즘을 통해서 표를 구입하는, 표를 사는, 그 국민의 세금을 모아가지고, 그 세금을 가지고 집권층들이 그냥 매표화하는 거죠, 그냥. 뭐, 이런 청년수당, 5만 명 모집해가지고 1만 명한테 돈 주는 거. 아마 이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또 10만 명, 20만 명은 늘리겠죠, 뭐. 추경 같은 걸 편성해가지고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걸로 보는데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예, 선거에서 이기면 참 좋지 않습니까? 아마 한국은 세계 현대사에서 민중주의와 포퓰리즘을 극도로 도입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 번영으로부터 나락으로 굴러떨어진 그런 국가였다. 이런 역사적 기록이 남지 않아야 될것 같은데, 최근 이렇게 돈 쓰는 걸 보면 정말 그와 같은 부분이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정부 규모를 계속해서 평창해 가는 것은 정말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쇠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점을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이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